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욕주에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렌트비 지원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주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현재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통해서 만나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꼭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도 위기 동안 소득 손실로 인해서 렌트비 부담이 증가한 집들을 위해서 7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이죠. 네,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주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자격이 있고요. 2020년 3월 1일 이전 및 지금 신청 당시에 거주자의 가구 소득이 카운티 및 가구 규모별 지역 평균 소득의 80% 미만이어야지만 합니다. 자, 가구의 소득이 카운티의 지역별로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바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영상 첨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해당이 되나요? 당연히 뉴욕주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어야지만 되고요. 2020년 3월 1일 이전 및 현재 신청 시점에 월 가구 총 수입의 30% 이상을 내가 살고 있는 렌트비로 지불을 해야지만 된다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받나요? 제가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받게 되나요? 예, 다른 주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렌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우스홀드 한 1개월 또는 최대 4개월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일회성 보조금은 거주자,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랜드로드에게 직접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뉴욕주에서 발표한 예시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이전에, 현재 사태 이전에 가구의 월 가구 소득이 2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렌트비는 700불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일에 해당 가구가 월 소득의 3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줄어들어서 근무 시간이 우리 총 가구의 소득이 월 소득 1,400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렌트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 경우 우리 집 이 가구의 현재 월 소득은 50%를 렌트비로 지불하고 있는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1,400불을 벌고 있는데 700불을 렌트비를 내야지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해당 가구는 렌트비 부담 증가분인 15%,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50%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래서 15% 또는 그에 해당하는 21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여러분의 소득과 현재의 발표가 된 예시를 통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자, 제출 서류로는 렌트비 또는 월 렌트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는 2020년도 3월 1일 이전과 현재의 가구 총소득의 증빙자료.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급여 명세서,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및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납세 증명서가 포함이 되지만 이것에 꼭 국한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한번 신청을 하면서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렌트비를 지금까지 저는 밀리지 않고 지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주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이번 달 렌트비를 지난달에 내셨을 테니까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했지만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집주인이 2020년 8월 1일부터 한 달 이상의 구제 보조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소득 중에서 실업급여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3월달 이후에 4, 5, 6, 7월달 받아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가계소득을 판별할 때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이 프로그램의 자격은 세금 공제 후 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에 근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법령에 따라서 소득에는 급여, 임금, 팁, 선물, 실업수당 및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기타 정부 수당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UA, 팬데믹 실업 지원이나 팬데믹 실업 보상, PUC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 금액이 18세라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18세 이상의 학생의 고용소득은 가구소득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 양육비나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도 가구 소득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public charge, 공공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공공 혜택, 또는 기타 공공 지원을 목적으로 가구에게 지급한 금액은 public charge는 연간 가구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정부 프로그램을 받은지 어떻게 아나요? 자, 이것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통지서를 정부로부터 집주인과 동시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통지서에는 지원 금액, 수령 일자, 신청사가 이미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 경우 추가 자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레터가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포함이 돼서 양쪽으로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받았는지도 알게 되겠죠.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집주인이 한국인이신데 대신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영상 신청 링크 다음에서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자, 신청 링크 알려드립니다. 좀 길죠? 영상에서는 보실 수가 없으니까 영상 끝나면 밑에 링크 걸어드립니다. 그 링크 바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메일 계정은 꼭 하나쯤은 있으셔야지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보에 관해서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많이 있으시죠? 힘드신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는데 오늘의 정보가 영상 시간이 귀중한 혜택이 되시고 많은 분들이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